아니, 한국어 버전도 굉장히 좋네요. 느낌이 있고 되게 네. 좋은데요. 네. 별님도 오늘 즐거우셨나요? 항상 일요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별님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네.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아, 나도 데니 너무 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만으로는 저희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1인 초대석 사연 보내기는 이 데니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어디로 보내시는지 아시죠? 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바로 클로징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한번 또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사소한 것들이 그리워진 요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따뜻한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나 너무 수고했는데. 그런 말이 듣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줘서 조금은 서운한 날. 음악이 주는 위로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오래된 친구 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들, 옥상 달빛입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를 들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별님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곡 들으면서 편히 쉬세요. 한주 동안 수고한 데니도 클로징 곡 귀담아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보면 안 되니. 안되니. 관심을